어르신보다 나이 연세가 어이구 연세가 엄청나시네요. 엄청나. 올해 연세가 77. 어유 77. 예. 그러니까 이거 3배를 생각하시지 이 연세 캠핑카를 구조 변경해서 저희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. 이 캠핑카를 구조 변경해 3배를 내서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차량인데 결격 사례는 없을까요? 3벤이잖아요. 3벤. 네, 가능해요. 아유. 전에도 제가 3벤을 몇 번 달아봐서 이걸 뭘 장착을 하셨네요? 구조 변경하셨네요? 예, 구조 변경된 거지. 어떤 걸로? 원래 이제 캠핑카를 아까 타고 다니다가 화물차를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뒤에 뜯어내고, 화물칸으로 예, 구조 변경 예, 새로 한 거네요. 예, 새로 한 거예요. 아. 앞에는 3벤이고요. 네, 가능해요. 네, 19년도에 신차를 뽑아, 아니면 중고로 사셨어요? 신차를 뽑았어요? 예. 넘버를 한번 변경했네요? 예. 등록을? 예. 어플 깔아가지고 콜 받아서 하시려는 거죠? 그렇죠. 네, 전에는 주차장 배차가 있었는데 지금 없나요? 사장님 주소지가 의왕이잖아요. 예, 의왕이죠. 만약에 주차장에서 이제 오더를 줘서 서울로 갖다 쳐요. 폐차하는 오더를 또 받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근거리는 가능해요. 라우다마스나 뭐 오토바이 퀵이나 이런 거는 배차를 좀 해주는데 서울에서 우리는 또 또금 빈 차로 내려올 수 없잖아요.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콜로 많이 변경이 된 거예요. 찾아보면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근데 오더를 예전보다는 많이 못 주죠. 어르신보다 나이 연세가 어이구 연세가 엄청나시네요. 엄청나. 올해 연세가 77. 어유 77. 예. 예전에 79분을 봤거든요, 제가. 네. 그 사장님 두 번째. 13년 매매하면서 네. 두 번째입니다. 영업용 하시는. 아주 정정하시네요. 아, 계속 최근까지 하셨어요? 예. 오. 그렇죠. 지인 넘버. 지인 넘버로 차는 사장님 네. 차로. 그러니까 이거 3벤을 생각하시지 이 연세 캠핑카를 구조 변경해서 저희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. 이 캠핑카를 구조 변경해 3벤을 내서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저희는 디젤 트럭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? 유튜브 그 전부터 보셨어요? 유튜브는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 하고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? 그렇죠. 다른 업체도 많은데 좀 믿음이 간다고 해야죠. 사실 믿음이 첫째죠. 첫째죠. 저희가 또 믿음도 믿음이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좀 매매도 좀 타업체보다는 많이 해요. 사실 네. 많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. 사람들이 음식점 맛집도 많이 가는 이유가 있듯이 여기 화물차 매매나 영업용 번호판도 이유 없진 않아요. 사실 연식은 어떻게 따진 거지? 이 남바 연식은 남바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 차가 기준이에요. 네. 연식에 따라 살 수는 없고 넘버에 따라 내 차를 정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먼저 정하고 신차면 신차, 중고면 중고 이거는 사장님 가지고 있으니까 불변이 없잖아요. 이거는 네. 바꿀 수가 없잖아요. 내 명의로 된 여기다가 달아야 되는데 내 차가 19년 10월이 정해지면 네. 여기다 달 수 있는 남바는 이거보다 넘어선 차는 못 달아요. 아무리 뭐 친구고 뭐 사위고 누가 어르신 내가 넘버 있는데 하나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남바가 20년에 달려있다. 네. 내려주기도 못다. 일정이 잡히면 차를 끌고 한번 가까운 등록사업소에 나오셔야 돼요. 이 하얀 넘버 탈거하고 그 자리에서 노란 넘버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. 마무리해드릴 거예요. 저희가 다. 다른 좀 이제 미심쩍은 업체들은 계약할 때 잔금을 다 요구해요. 이게 공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장님이 구입한 서류랑 저희가 매입해놓은 서류랑 사장님 관할 구청에다가 접수를 할 거예요. 이게 공문이고 아 정상적으로 접수됐구나. 그리고 이제 잔금을 주시면 돼요. 이걸 잘하시네요. 아, 그럼요.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해야죠. 그 차가 아니었으면 그냥 놔뒀다 그랬으면 굳이 놔둘 필요가 없는데 진행하면서 뭐 유류 보조 카드랑 영업용 보험 넣는 거랑 저희 담당자들이 다 순서대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. 예. 예. 등록증하고 허가증하고 사업자하고 신규로 다 나오면 예. 콜센터 있잖아요. 예. 24시 콜이나 그런 데다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재를 하는 거예요. 아. 예. 그 전화번호 해서 팩스 어디 넣어달라 그러면 서류 넣고 작성 신청해가지고 넣으면 가입을 시켜줘요. 네. 어플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 여직원이 알려줘요. 네.